생각하고 편히 앉아. 와 진짜 대박 플레이. 저의 자취방에 놀라운 것을 환영합니다. 한국에선 대학생들이 대학을 가면 자취를 많이 하거든요. 말레이시아는 어때요? 기숙사에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마 기숙사인 것 같아요. 그 평소 아파트 아니면 콘도 그런 네. 데에서 모르는 사람 같이 살아요. 하우스시에요? 네. 오 완전 다르다. 오늘은 한국 자취생의 아침부터 저녁 야식까지 그런 간식들 같이 먹어보면 어떨까 합니다. 네. 좋아요. 좋아요. 자 이거는 이거 뭐예요? 이런 미니 맛있어 보이는데? 신기해요. 어, 뭐예요 이거? 자취생들은 시간 없고 바빠가지고 아침에 챙겨 먹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뭐 시리얼을 먹기도 하지만 이렇게 쉐이크를 먹는 게 요즘 유행이거든요. 이거 그냥 아침으로 먹을 수 있어요? 맞아요. 물이나 우유를 넣어서 쉐이키 쉐이키 냄새 진짜 좋아요. 인절미 맛이 나는데요? 인절미 콩맛이 콩맛이요. 두유 원래 진짜 좋아하는데 이거 진짜 맛있어요. 콩이 있어요 안에? 우유 안에 네. 실을 넣고 그런 바삭바삭하게 그 고소한 오트 그런 맛이 나서 원래 푸딩식 먹어봤는데 싫어요. 근데 이거는 진짜 좋아요. 이거 건강한 아침인 것 같아요. Almond wheat. 오 진짜 건강하네요 이거. 먹어도 돼요? 네. 아침에 먹었으니까 간식을 한번 먹어볼까요? 요구르트요? 신기하다 가루예요? 네. 어, 말레이시아에 가루 이것도 없어요? 아 진? 신기했어요 이런 거 있는 거. 한국 자취생들은 아무래도 야채나 과일을 잘 못 챙겨 먹거든요. 그래서 병크를 대단한데 병크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요거트 음료를 일부러 챙겨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냄새 어때요? 그냥 요거트 냄새? 그냥 우유랑 섞으면 이렇게 스티키하게 나와요. 갑자기 요거트 됐어요. 요거트 냄새 네 선배. 네, 괜찮아요. 요거트 맞아요. 화장실에 가면 문제가 없어요. 저 원래는 우유 잘 안 먹어요. 그래서 이거 우유 냄새 안 나서 그래서 좋아요. 원래는 서울 우유는 그 맛이 그렇게 별로 없어요. 근데 요거트 넣으면은 달라졌어요. 진짜 달라졌어요. 대박. 뭐 편의점에서 플랜 요거트 그런 비슷한 맛이. 요거트는 유통기한이 있잖아요. 네. 전 가루라서 유통기한이 길어서 자취할 때는 집에다 두고 계속 우유에 타먹기만 하면 되니까 편하더라고요. 말레이시아에서는 이런 요거트 많이 먹어요? 네, 요거트 많이 먹어요. 네. 사실 말레이시아 슈퍼에서 요거트 보는 거 다 아이들이에요. 소년들? 잘 안 먹어요. 어, 진짜요? 요거트, 네. 피샹고랭 아니면은 그쵸, 그쵸. 네네. 네, 그거는 자주 간식으로 먹는 거예요. 오미자입니다. 제가 진짜 좋아해요. 오미자 먹어봤어요? 아니요. 아 진짜요? 처음이에요? 진짜요. 네. 주스 같아요.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이거. 피치. 피치. 정말 비슷한 느낌인가? 만약에 알코올 넣으면 비슷한 맛이 나겠죠? 진짜의 오미자의 느낌. 그런 맛처럼. 오미자를 좋아하시는 분이 인정한 오미자차. 또 한국에서 이제 친구들을 집에 초대했을 때 이 네. 오미자를 가지고 되게 특별한 음료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변신 시켜볼까요? 와인잔에 따르는 건 이쁘라고. 오, 사이다요? 사이다를 샀습니다. 근데 이렇게만 하면 좀 아쉬우니까 레몬으로 데코레이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짠, 예쁘죠? 진짜 예뻐요. 먹을 수 없는데 근데 아, 그죠. 처음 봤을 때는 어 칵테일 같은데요. 치얼스. 짠. 아 완전 좋아요. 이거 좋아요. 아주 맛있어요. 맛있어요. 아주 맛있어요. 그 오미자의 맛은 아직 있고 향은 조금 진짜 시트러스 그런 향도 나고. 좋은 아이디어 하나 생기네요. 어 쓰다. 어 알았어 쓰다. 아니에요 쓰다.
또 음료만 마시면 심심하니까 홈파티에 빠질 수 없는 과자 준비했습니다. 와, 너무 커요. 진짜 커요. 이렇게 큰 빼빼로 먹은 적이 없어요. 빼빼로 좋아하세요? 빼빼로데이에서 6박스 샀어요. 근데 한 박스에 10개 들어가 있어요. 한국에는 빼빼로데이라고 11월 10일 있잖아요. 네. 이게 빼빼로가 길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이 오래 가자 이러면서 주는 거거든요. 아, 우리 우정을 위하여. 우리 우정 롱롱. 저는 좋아요. 왜냐면 우리는 원래도 페퍼로 너무 좋아가지고. 과일 큰 거 더 좋아요. 많이 먹을 수 있어요. 그 작은 거보다 바삭바삭해요. 초콜릿 진짜 두꺼워요. 이렇게 아몬드 박힌 거 어때요? 아몬드 많아서 진짜 좋아요. 크런치한 아몬드 너무 좋아요. 이거 말레이시아에서 했으면 더 좋겠어요. 네, 맞아요. 말레이시아에서 제가 어렸을 때 아주 좋아하는 과자는 이렇게 스틱이 있는데 초콜릿을 이렇게 찍어서 먹어요. 회사나? 네, 찍어서 먹어요. 네. 오, 그거 맛있어. 그거 맛있어요. 그거 맛있죠. 짠! 김이요? 김이에요, 김. 김. 자취생들의 야식입니다. 아몬드 맛하고 칠리 맛이 있어요. 이런 플레이버 있는 김 없어요. 안에 아몬드가 박혀있어요. 맛있어요 진짜. 이거 과자로 먹으면 진짜 다 먹을 수 있어요. 되게 어울려요. 그 아몬드 맛이랑 그 김의 맛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자 하는 소리잖아요. 김이에요? 김을 좋아하시는 분이 보시기 어때요? 너무 좋아요. 보통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김을 많이 선물로 사와요. 아 진짜요? 네. 특히 이런 다른 맛이 있는 특별하게? 이건 칠리 맛입니다. 칠리요? 그럼 매워요? 맵지 않아요. 안 매워요. 칠리 맛은 진짜 조금만 나요. 이거는 더 맵게 해주면 아마 더 맛있어요. 여신은 좋아요. 그럼 이거 있으면 어떨 것 같아요? 말레이시아에? 좋아요. 진짜 잘하는 거 다 좋아요. 이거 여러 명 있으면 순식간에 다 끝내요. 말레이시아 사람 좋을 것 같아요. 공부할 때는 아니면은 그냥 영화 볼 때는 저는 이거 진짜 좋아요. 네, 간식으로. 맞아요. 밤에 주로 영화 보거나 TV 볼 때 먹거든요. 그러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네. 맞아요. 갑자기 딱 먹고 사줬어요. 칼로리 얼마예요? 이거 110 칼로리예요. 이거 제가 괜찮은 과자예요. 네, 과자 원래 500 칼로리씩 하잖아요. 자, 이렇게 저의 아침부터 밤까지 자취방 간식 투어를 했는데요. 그 중에서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드셨어요? 어려운 질문이다. 어려운 질문. 여러 개 뽑으셔도 됩니다. 저는 김. 김. 그리고 에이드. 저도요. 그 우유랑 그 요거트. 요거트도 좋아하고 김도 좋아하고 에이드도 좋아하고 페페로도 좋아하고 그 아침 그 오트밀 그런 거. 저는요 당연히 페페로죠. 네, 아주 큰 거예요. 와, 너무 좋아요. 아, 오늘 이렇게 저의 자취방에 놀러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요, 저 초대해줘서 고마워요. 네, 초대해줘서 진짜 고마워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다음 시간에 만나고 이렇게 인사하고 끝낼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